네, 안녕하세요. 보어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WS 위험평가 계산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해킹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은 어떤 컨설팅, 보안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위험을 하다라고 해서 보고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중간 정도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인포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정량적인 거로 어떤 숫자를 수치화를 시키고 난 뒤에 그 수치화 기준으로 아 요것들이 보안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제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CVSS라고 하는 그런 위험평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공통적인 취약점 스코어링 시스템 계산기라고 해서요. 이 CVSS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든 국외든 어떤 자동 분석 시 그런 진단 도구이나 아니면은 결과 보고서에 요거를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VSS 베이스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그 환경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외부에 현재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은 각각 취약점에 대해서 아 요것은 굉장히 이 서비스 기준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핫픽스 어떤 최상급의 어떤 위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들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들에 대해서 항상 이 CVSS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기준들이 만든 게 바로 이제 OWS 위험평가 이제 계산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제 공식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치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근데 요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번호들도 잘 보시면은 뭐 어떤 건 채워지지 않다거나 기준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시키고 필요한 것들만 데이터만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을 좀더더 비주얼하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GitHub으로 관련된 소스 코드를 벌써 이제 공개가 됐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이게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수치들이 이제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링크는 제가 이제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요 페이지예요. 그래서 OWSP 그 다음에 위험평가 계산기라고 해서 이렇게 GUI로 비주얼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OWSP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약자이죠. 비영리 단체이고요. 여기에서 많은 보안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OWSP라고 한다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만 좀 많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OWSP에서는 IoT 같은 경우는 시큐어 코딩,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가이드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 OWSP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OWSP에서 내놓는 그런 가이드나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OWSP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해외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한국에 맞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오기 전에 미리 컨설팅 보고서에다가 이런 해외 그런 가이드들을 좀더 적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은 그 고객들이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도 이제 모의해킹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CVSS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까지 많이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취약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수치화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에는 이렇게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보자마자 요것도 한번 반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위협과 관련된 그런 팩터들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술적인
어떤 영향들에 관한 패턴들,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 패턴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의 그런 영향 패턴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기준점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요 현재 타겟되는, 요 타겟된 게 한마디로 서버죠. 예, 서버 기준으로 이런 타겟되는 것들이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게 대외 서비스이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그 모이킹 관점으로 그런 스킬에서 시큐리티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은 위에 그래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요쪽 파트에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이게 노출이 됐는가, 어떤 무결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뢰성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용성, 그 다음에 무결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원본에서 봤던 것보다도 조금 더 보기가 이제 편하죠. 예, 편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들이 아무리 공격이 당했어더라도 최소한의 크리티컬 데이터만 좀 노출이 됐다. 우리는 요 데이터는 그렇게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그래프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은 되게 찾기가 어렵다 아니면은 뭐 쉽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요거는 파트너들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또한 이 스코어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 그래프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수치하면은 바로 이런 그래프들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보고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한번 CVSS 카큘레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준점이어서 사실 요게 항목들이 더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요걸로 계속 쓰고 있겠지만은 더해가지고 요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